자, 난이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난이도는 상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완전 상은 아니고요. 중상이야, 중상. 다시, 난이도 뭐라고요? 중상입니다. 자, OT지만 이 부분 되게 잘 들어야 돼요. 자, 봐봐. 선생님, 지금 이 촬영이 지금 3월달이거든요, 3월달. 지금 3월인데 난이도 상 또는 중상이면요, 좀 많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좀잘 들어야 돼, 여기를.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논리는요, 결국 빈칸 메꾸는 거잖아, 그치? 여기 뭐 단어이든 구이든 빈칸 메꾸는 건데요. 사실 논리라는 파트가 되게 독특한 게, 이론보다 중요한 게 사실 양질의 문제를 많이 푸는 거야, 다시. 내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거든. 이론이 있긴 해요. 아, 요거, 요거, 요거. 자, 이론이 있긴 한데요.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양질의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요. 자, 양질의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이 파트인데, 굳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쉬운 문제 풀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맞지? 그러니까 모조리 어려운 것만 푸는 것도 좀 웃기겠지만요. 굳이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 이유는 없을 것 같아. 그잖아요. 나는 뭐냐면, 내 도움이 필요한 문제들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보기 좀 힘든 문제 있잖아, 그죠? 그런 것도 꼭 다뤄야 되고요, 또. 자, 남들과 차이를 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그치? 아,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준비를 하면은 제대로 풀면요. 분명히 다른 학생들과 차이를 벌릴 수 있어라는 문제점을 그걸 다뤄야지, 그거를.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론이 좀 많이 중요한 파트라면요, 특히 문법 같은 거 자세하게 내가 그런 것도 해주겠지만 아무리 내가 분석을 해봐도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웬만하면 다 다뤄주는데,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양질의 문제를 많이 푸는 거야, 진짜로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쌤들은요 지금 큰일 납니다, 진짜. 논리란 파트를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로. 알겠죠? 그래서 쉬운 것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 우쭈쭈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의미가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레벨 1 들어갈 거고, 자, 레벨 2 확실히 어려워집니다. 잠깐만. 우린 지금 여기에요, 여기 하는데. 아, 쌤 교재 자랑 좀 잠깐 해도 돼요? 자, 교재 보시면, 자, 한 바닥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어휘와 해석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첫 번째 바닥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어휘랑 해석이 있을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해석도 그냥 뭐 뺏긴 게 아니에요. 그 해석도 전문 번역인한테 내가 의뢰를 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경 쓴 사람 없을 거야, 진짜로.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지금 어디 때 봐요. 그분이 요거 이제 번역을 다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얘보단 얘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벨 1은 지금부터 나갈 건데 레벨 2는 확실히 또 어려워집니다. 쌤, 그러면 요거 더 어려워지는데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요거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레벨 2만 해도 사실은 완전 상위권 용인거든, 진짜로 이거. 더 어려워지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레벨 2랑 레벨 3는 거의 차이가 없어, 사실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다면요, 거의 뭐 억지 수준? 그렇게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좋은데 너무 어려운 것만 푸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치? 큰일 나, 그거 사실은. 괜히 이런 거 있죠? 쉬운 문제 딱 봤는데 어려워 보이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레벨을 높이지 않고요, 거의 비슷한 레벨로 갑니다. 충분히 어려울 거, 근데 이거. 왜? 얘가 어렵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후반부에는요, 파이널이라고요. 여러분 최신 기출 문제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논리 파트는. 알겠습니까? 쌤, 얘는 뭔데요? 우리 자습서요. 자, 봐봐. 자, 들으세요. 우리가, 아,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 논리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론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양질의 문제를 많이 푸는 거죠. 그래. 기출 문제는요, 잘 들어. 웬만한 좋은 문제 다 푼다, 나랑. 웬만큼 좋은 문제, 풀어야 될 문제 있지? 다 풉니다. 정말 다 풀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겠냐, 여기서. 요건 최신 기출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 안 풀어도 다 풉니다, 나는. 다 예습도 할 거고. 그럼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 이거 이외에도 뭔가 양질의 교재가 있으면 좋잖아. 연습용 교재가, 그치? 그래서 만든 거, 그래서. 그래서 만든 거라고, 이거.
여기 있는 문제들이 시중에 있습니까? 없죠. 우리 김인권 교수님이요. 한양대 연구과 명예 교수님이 직접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 없다고, 컨텐츠는. 기출 문제는 내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들 다 그냥 놓고 여기. 여러분 자습용으로요. 논리를 계속 푼단 말이야. 아니, 그냥 짜집기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네가 1년 동안 공부했을 때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당연히 합격선으로 가지 않겠니? 아니, 상식 아니야 이거는? 내가 설명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잖아요. 게임 끝난다고 진짜로. 질 수가 없어 네가. 그러니까 강의도 엄청나게 내가 준비를 하지만요. 진짜 진짜 많이 신경 써요. 이게 컨텐츠예요. 이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신경 많이 쓰고 돈 들인 건데 강사분들도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놈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딱 보면 옛날부터 굴러다니는 문제인데 이게 짜증인데 이거 그냥 뭐 돈 주고 산 것이다 이런 뻥을 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편익해는요 돈 드리고 문제 산 사람 나밖에 없어. 진짜 이거 농담 아니고요. 이거 좀 알아야 돼 너희들이. 알겠지? 강사의 혓바닥에 놀아나지 마세요 진짜로. 내 노력을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알겠지? 꼭 기억을 해둘 거야, 이거. 됐어?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논법 레벨 1 OT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핵심 동의어. 자, 교재 있습니까? 교재 뒤에 보시면 동의어를 모아놓은 게 있을 거야. 현관 같은 경우는 이거 시험도 볼 건데, 지금 당장 절대 아니고. 지금 당장은 기본적인 편의 어휘를 좀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볼 건 아니에요, 동의어는. 자, 나중에 또 안내 드릴 건데, 자, 레벨 1의 동의어들 좀 있고요. 자, 봐봐. 레벨 2에도 동의어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알겠지? 자,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은 이거 꾸준하게 그냥 외워주셔야 됩니다. 논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동의어랑 반의어거든요. 그래서 뭉탱이로 암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고, 현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꾸준히 시험을 볼 겁니다. 중간중간 또 이제 안내가 들어갈 거야.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또 보시면요. 여러분들, 거의 완벽하게 논리 대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준비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야. 알겠지? 나와 함께. 파이팅. 자, 끌어들어 갈게요.